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71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보공양 진원에서부터 축원의 일부분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집 40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흠일 지극건성 발원 제자 보채이 자인현 공능 흠일 지극정성 공양으로 재개하고 발원하는 자는 누구 보채이며 이 인연 공덕으로 항몽제불보살가 호지묘력 수산고홀복해왕량 지대원 모두 흔일제불보살님 가르침의 묘력으로 보호하며 수명들은 산과 같고 복락들은 바다같이 이루리라. 혼하금 자지극지정성 발원제자 보채 악몽지 불지 보살가 호지묘력 2차 인연공덕 제가 이제 지극정성 재개하여 공양 올려 발원함은 일체 모든 불보살님 가르침의 묘력 으로 보호하고 인연 공덕으로 일체곤 안영위 소이멸사대 강건 육군 정정 안과 대병 수명 장수 자손 창성 부귀 영화 만사 예의원 만형 동지대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 강건하며 육군들은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창성하고 복이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 하게 영통하여지이다. 재해 고축 금차 지극 지성 헌공 발원 제자 각각 등 보채 각기 다시 한 번 드리오문 금일 지극 정성 공양으로 재개하고 발원하는 각각 불자 모두 가하기 동서사방출입제처상봉길경불봉제관제구설삼제 반란사백사병일시소멸사대 강건육군청정복도구족심중 수구여희원만영동 동서사방 각기 출입하는 모든 곳에 좋은 일이 형성되고 나쁜 재앙 관제 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일 시에 소멸되며 사대 육신 강건하고 복락들이 구족되며 깨달음을 이루었고 중생 구제 소원성지 원만하게 이루옵니다. 현 후원 항사 법계 무량 불자 동료 화장장어 해 독립 보리 대도량 바로 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 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대도량에 들어가
상봉화엄불보살 항몽지불대광명 화엄세계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망상하여 깨우치며 소멸 무량중재장 획득무량대지 해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 한량없는 대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 천사 돈성 무상 최정가 광도법계 제중생 높고 높은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 하여 이보 제불막대흥 세세상행보살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 도를 실천하며 구경원성살 반야마하반야 바라밀구경열반월반성지 반야 지혜로 가여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흥덕에 이르리라 반야의 지혜로 전덕에 이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방문 제 71회차 서기를 드리겠습니다.